과거에 이쁜이 수술을 받았거나 비비브나 엘리바바, 시오트 프락셔널 레이저 같은 걸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트닝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은 이런 임플란트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안에다 심는다는 뜻인데요. 임플란트는 질 안쪽에 심는 인공 보형물을 말합니다. 질 안쪽에 이렇게 감아 넣고 늘어나 있는 공간을 잡아주게 되는데요. 출산이나 노화로 인해서 늘어난 질 공간을 잡아줘서 관계할 때 만족도를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다른 질 축소 시술에 비해서 반영구적이다. 실리콘 같은 물질은 몸 안에서 흡수가 돼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질 축소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분이라던가 기존에 질 축소 성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진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안쪽까지 잡아주고 싶으신 경우에는 질 임플란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쪽 같은 경우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출산하시면 그 늘어지는 정도가 더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안쪽을 잡아주기에 가장 용이한 것은 질 임플란트입니다. 질 임플란트의 단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물감입니다. 관계를 하는 도중에 남편이나 파트너가 임플란트를 느끼고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이물감으로 인해서 여성분도 역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물감이 심하신 분들은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출산을 언젠가 계획하고 있는 여성분들에서는 임플란트 삽입을 권하지 않고요. 출산 계획이 끝나신 분들, 한 40대나 50대 여성에서 이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질 임플란트를 삽입할 때는 질 축소 성형과 달리 전체 부위를 절개한다기보다는 부분적인 부위만 절개를 해서 임플란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만큼 출혈이라든지 절개 범위가 적어서 질 축소 성형 대비 부담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술 자체는 임플란트 링을 몇개 넣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걸리는지가 바뀌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한 4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질 축소 성형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같이 삽입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6주 후부터 관계를 하실 수 있게 되는데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알수 있을지는 그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성기가 생각보다 자극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손끝처럼 세밀하게 느낄 수가 있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임플란트라는 이물질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어렵긴 한데요. 손으로서 여성들을 자극시켜주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물질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질 길이에 따라서 보통 몇 개를 할지를 권해드리긴 하는데 일단은 하나부터 먼저 권해드리고는 있습니다. 하나부터 해보시고 좀 부족하면 더 늘리는 거 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아래쪽, 중간, 가장 깊은 데까지 해서 세 개를 넣을 수 있긴 한데 부분 중에 아픈 부위가 있으면 결국 임플란트를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많이 넣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질 임플란트는 반영구라는 장점도 있는 대신에 이물감, 불편함, 통증과 같은 단점도 있는 시술입니다. 맞는 분에게는 참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좋기도 한데요. 불편한 분들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병원에 많이 방문합니다. 득과 실이 확실한 시술인 만큼 병원에 오셔서 득과 실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질 내부 공간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질 안쪽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 골라서 시술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